이 아저씨는 특징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정리한 했었죠. 기억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아저씨들 특징들 4개만 써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아저씨들 어떻게 권력에 진출한다? 관직이 어떻게 가한다? 두 가지입니다. 과거와 그리고 이제 문서입니다. 시험 문제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문과민족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문서, 전문수족은 문서, 문서만, 그리고 신진사례는 과거만, 그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 물론 지배층들은 기본적으로 가진 재산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와 노비입니다. 건물은 없어. 토지와 노비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서 얘들의 경제 기반이 됐던 거, 과전, 관직이 됐다, 그리고 공헌전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음서와 공헌전 같은 경우에는 5품 이상의 노비 관료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저씨도 혼인과 관련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었죠. 중첩된 혼인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왜 어려운 한자로 쓰나요? 이렇게 시험 보기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다섯 개의 집안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신나게 결혼해야 됐다. 라는 것들 됐었죠. 중첩된 혼인 관계고요. 예외도 있었죠. 자기들끼리 결혼하지 않는 단어의 예외. 왕과 결혼한다. 왕실과 결혼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권력 장악의 기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이자정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얘네들에게 합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권력을 어떻게 휘두르느냐. 기존에 있었던 제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일단 기존에 있었던 제도로도 권력 유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권력 기구는 고려시대의 중앙정치기구에서 가장 힘센 곳 두 곳을 고르시오. 정책을 결정하던 곳. 중서문화성. 그리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곳. 중추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을 장악하고, 이 두 기관의 주요 인물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어디서도 보인다. 도병마사와 신목구원도 장악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권력을 늘렸던 것이 문벌귀족이었습니다. 일단 이번적인 특징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문벌귀족 시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배층 간의 권력 싸움이 굉장히 심한 시기입니다. 다음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무신집권이 주로 백성들의 반란의 시대입니다. 농민 반란, 향소부국민들의 반란, 심지어 노비들의 반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배층들끼리 싸우는 거고요.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이자결연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세 번째 사건이 무신정변입니다. 사건의 성격은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이자결연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아마 이자겸연안까지 자세히 얘기하고, 이번 사건의 성격들만 간략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자겸은 알다시피 자기 딸, 둘째 딸을 갖다가 왕한테 시집 보내고, 그 아들이 왕이 되자 거기다가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시집 보내면서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왕의 더블 장인으로서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왕실의 딸들을 시집 보내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권력이 커지자 담합이 깨집니다. 자, 이자겸의 난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문벌귀족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다섯 개의 가문이, 그래 우리 다섯 가문이서 사이좋게 권력 나눠먹자에 가깝습니다. 우리끼리 함께 나눠먹자, 누구 하나 튀지 말자라는 게 담합입니다. 자, 그런데 이자겸은 이 담합이 깨지게 한 주범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권력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 권력이 어떻게 이만하게 커져버렸고, 그리고 심지어 왕의 자리까지 넘봤던 것이 이제 이자겸의 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은 누가 함께 할까? 적준경 아저씨가 함께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정치적으로 최고 권력자이던 이자겸, 거기다 최고의 무인이었던 척준경, 이 두 사람을 힘을 합치면서 당할 수 없는 세력이 된 겁니다. 반대자는 척준경이 그냥 뭐가 잘라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자겸은 권력을 휘두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권력이 커진 이자겸은 심지어 왕까지 죽이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지금 양반스러운 방법을 써요. 자기 딸한테 시킵니다. 자기 딸한테 독약을 주고서, 야, 이거 네 남편한테 먹여라고 시킵니다.
다행히 딸들이 양심이 있었는지. 그래서 얘네들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 아빠 미안해요. 먹이려고 들고 가다가 약을 엎질러서 이제 못 먹였어요. 라는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 딸들은 약을 먹이지 않습니다만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자겸은 자기가 직접 궁궐로 쳐들어가서 왕을 죽여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왕이 척준령과 접촉합니다. 그리고 척준령 설득합니다. 장군, 당신 고려의 충신 아닙니까? 왜 이런 반역의 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당신 고려의 충신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호소하게 되고 척준령은 거기에 감화되어서 왕편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군대를 이끌고 왕을 죽이러 궁궐로 들어갈 때 척준령이 나서서 군사들을 제거하고 이자겸을 사로잡아서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척준령은 그 이후에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군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너도 사실 반란군이었잖아 하고 다시 한번 쫓겨납니다.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을 많이 세웠는데 노병수로 쫓겨났다가 그거를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자겸과 손을 잡기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쫓겨났다가 결국 이제 죽기 직전에 명예가 회복되고 자손들은 나름대로 높은 관직에 오르기도 하고 척준령도 고려시대 충신 명예전당 수련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후손들은 인정받지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별명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힘만 세고 머리가 나쁘다면 안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겸의 난은 진압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문벌 귀족 사회가 붕괴하는 시작이 됩니다. 서로 간의 담합이 깨졌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이자겸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김부식입니다. 당대 최고의 유학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삼국사기를 쓴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김부식이 이제 최대의 권력자가 되면서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시기에 1, 2, 3번의 싸움은 기본적으로 지배층 간의 권력 다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문벌 귀족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 2번의 사건은 뭐냐? 문벌 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번 사건 요청의 서경 천동입니다. 문벌 귀족들이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문벌 귀족사의 모순 결국 얘네들끼리 권력을 차지하는 모순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이 아래 것들 문신들이 반발했고 서로 싸웠습니다. 개혁을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 하나 더 합류합니다. 이 문벌 귀족들을 싫어했던 사람, 이 기타 등등 문신들 외에 또 누가 있을까? 무신 전에 얘네랑 반대되는 얘네랑 반대되는 애들 또 누가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는 걸 싫어했던 사람. 이렇게 신하들이 권력을 누리면 그렇지 왕도 싫어하죠. 그래서 왕과 이 아래 애들 개혁 세력이 손을 잡고서 이 기존의 문벌 귀족들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 대항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 시도는 김부식과 기타 등국의 반대에 힘입어서 좌절되고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반대자 힘으로써 서경에서 평양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요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수도를 옮기면서 개혁을 하려고 했고 그러나 좌절됐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란이 끝나고 나면 누구 차례일까? 그 아래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제 누구 차례가 되는 거니? 무신들이죠. 그래서 무신들은 힘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그게 무신정부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다 지배층들 간의 다툼이 이 시기의 싸움의 특징이다라고 보시고 이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문벌귀족 시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서 마무리 짚고 끝냅시다. 자, 문벌귀족의 성리, 문벌귀족이란 어떤 애들인가? 교과서 설명을 보시면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제도가 완성되게 되면서 거기에 최적화된 애들이 살아남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들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셋째 줄 보시면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관직자를 배출하는 감은 문벌귀족이라고 부릅니다. 한두 세대 안 되고요. 하급관리 안 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관직자고요. 거기에 수식어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위 관직자 앞에다가 중앙에서라는 말을 추가해 줍시다. 지방 관직 고려시대 의미 없어요. 중앙 관직이 최고입니다. 권력이 워낙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 관직이 소중합니다. 심지어 고려시대에는 지방 관직을 주는 형벌도 있어요.
왕의 마음에 안 들면 지방으로 쫓아버립니다. 그게 사실상 신분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이들 합법적이죠?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돕죠? 그리고 중소음나성과 중추원의 세상이 돼서 전국을 주도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세습에 허용되는 공흥전, 안정된 경제 기반 확보하고, 역시 토지와 노비는 기본 소양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계열로 나뉜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문벌귀족의 보수어와 이자겸의 난 있습니다. 문벌귀족의 특징이 또다시 나옵니다. 오랜 기간 특권을 누리면서 점차 보수화되어 갔는데 이들은 비슷한 부류끼리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 외척으로서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혼인과 관련된 특징이 많은 애들 문벌귀족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벌귀족들의 활약들 이런 식으로 이어졌고요. 이자겸의 난까지 우리가 살짝 좀 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이자겸의 난 일단 책에서 보고 볼게요. 예종대 이자겸의 세력이 강성하였대요. 왕 이름은 여러분들한테까지 기억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일찍이 왕실과 직접된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유력한 외척 가문이었고, 그리고 이제 인종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인종의 외조부이자 그리고 이제 더블 장인이 되게 되면서 그 세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자겸은 반대파를 제거하고 척준병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왕을 죽이려고 했었던 계획이 좌절되고 그리고 척준병이 배신하면서 나쁜 의미에서 배신이겠지만 좋은 의미로는 우리 편으로 돌아온 거죠. 이자겸을 몰아내고 척준병도 탄핵을 받아 축출됨으로써 쫓겨남으로써 이자겸 세력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기지로 해서 왕의 권위는 떨어졌고 문벌귀족 사회는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문벌귀족 사회 간의 단합이 깨지면서 이제 문벌귀족 사회가 몰락하는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요청에 나눠 넘어갑니다. 사실 자세히 나누자면요, 요청의 소강촌도 운동과 요청이 아닌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요청을 비롯한 여러 정치 세력이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개혁하자라고 주장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파가 대립을 합니다. 자, 일단은 기존의 김보식 아저씨, 이제 요청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 이 두 개의 세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각각 우리는 얘네들을 기존의 문벌귀족 세력, 당연히 수도였던 개경을 근거지로 합니다. 그래서 개경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존 애들이고요. 그리고 요청에다가 추가로 좀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정치상은 기본으로 껴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시를 잘 짓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고려 제2의 도시죠. 서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경파라고도 부릅니다.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친하게 있습니다. 김부식 아저씨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입니다. 의외로 공부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유학을 중심으로 하던 유교정치 쪽을 지지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묘청 같은 경우에는 승려입니다. 이 사람 나름대로 왕상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고려시대의 승려들한테 이제 급을 줘요. 제일 높은 단계가 국사, 나라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계가 왕사, 왕의 스승입니다. 왕의 스승이라는 칭호를 얻었을 정도로 나름대로 이름 높은 스님이었는데 반란의 수계가 됐던 사람 요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승려다 보니까 불교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따라붙습니다. 요청은 이때 주장을 합니다. 개경은 기운이 다했다. 그리고 이제 서경은 기운이 넘친다. 그러므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게 되면 고려가 흥하고 발전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이론인가요? 통수질이 사람이에요. 사상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주장도 특히 대외관계에 있어서 얘기가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이자겸을 비롯한 이전에 문벌귀족 세력들이 금이 사대관계 요구를 했을 때 수용했었죠. 이런 입장이고요. 기존을 유지하자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묘청을 비롯한 정지상을 비롯한 서경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얘네들의 근거지는 어디다? 서경이에요. 서경은 어디라고 볼 수 있니? 네. 방향. 고려의 네. 국진정책의 전진기지이자 옛 고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후인 우리가 저분들한테 사대에서 말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금나라를 갖다가 정벌할 것을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과 맞장뜨자라는 의미에서 황제를 칭할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칭제권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칭제, 황제를 칭한다. 그리고 이제 권원, 연호를 선포한다 되겠습니다. 고려는 웬만하면 연호 선포 자주 합니다. 이전에 보셨죠? 태조왕건 때도 이제 연호 선포한 적이 있었고 광종 때도 황제를 칭하면서 연호 선포한 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보통은 어떤 것 같았습니다? 중국 것 같았어요. 물론 광종도 그때 연호 선포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의 송나라가 자리 잡으면서 송나라 연호 같았으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송나라와 사대관계를 맺는데도 불구하고 조나 종시즈 황제의 칭호입니다. 계속해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제대로 황제를 칭해서 금나라와 맞짱 뜨자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연호 선포하자라고 주장했다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 볼까요? 자, 계승이식의 차이겠습니다. 얘네는 신라 계승이에요. 우리 고려는 나라 이름과 상관없이 신라를 계승한 나라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구려 계승이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서로 간의 차이를 보였던 애들 개경파와 서경파 되겠고요. 그래서 사건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은 요청과 친구들이 개혁을 주장합니다. 주장 내용은 이쪽에 있었죠. 칭제권원과 금나라 정벌 그리고 서경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서경천도를 해서 그리고 칭제권원하자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런 것들은 개경파의 반대로 실패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서경에서 반란 일으킨 겁니다. 이제 그 반란 자체가 묘청의 난이라고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묘청의 난은 김부식이 직접 진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털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참 웃기는 일도 많았었지만 항복하면 용서해줄게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묘청을 잡아다 죽입니다.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그래도 반란군하고 시키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반란군들이 저항하는 결과에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1년 만에 진압당하면서 마무리되게 되고요. 자, 사실 이 묘청의 개혁지라든지 이런 걸 누구보다도 만들었던 사람은 사실 왕이었었죠. 왕도 나름대로 신하들한테서 좀 뭔가 권력을 되찾아고 왕의 권위를 세우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좌절되게 되면서 왕은 정말 멘탈이 붕괴되게 됩니다.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서 정말 이제 뭘 할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놀러 다니기만 시작하고 이런 것들은 무신정권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평가가 굉장히 많이 갈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이기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중국 쫄쫄이만 하게 됐다. 그러다 망했다 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도 나중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망했다 라는 결과가 일제강점기까지 가지고 왔다 라는 결과도 오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일단 묘청의 난 책에서 정리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이자겸 난 수습한 뒤에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합니다. 인종의 측근 세력 윤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윤원이는 윤건 아들입니다. 윤관 아들이에요. 그래서 윤관 아들이다 보니까 이 아저씨는 금나라에 대해서 어떤 걸 주장했을까? 자기 아버지는 정벌했던 사람이죠. 당연히 금나라의 사대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묘청의 난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도 금국 정벌했다고 주장하면서 모가지가 짜리는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누구였는가? 소수의 개혁적 문벌귀족과 정지상 등 서경 출신 관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수적 문벌귀족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고 그리고 보참사상을 수용한 승려 묘청을 청구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보참사상, 풍수지리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묘청의 주장, 칭제 건원. 그리고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고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궁궐도 다시 짓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서경으로 옮긴다라는 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배경, 배경에 있는 신기들의 소나기에서 좀 벗어나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거기 반대한 세력들입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대경민족 세력들, 기존의 유교 질서를 유지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칭제건원과 군국정벌 결국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그리고 요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라 이름도 새로 만들었어요. 대위국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연호도 새롭게 정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김부식은 일단 대경에 나와있던 정치상을 죽여버리고 반란 진압에 나서고요. 결국 이제 서경을 함락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면서 정권을 장악한 사람이 누구라고? 김부식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제 묘청의 주장, 김부식의 주장, 가장 차이가 나는 주장이고요. 윤원희의 주장은 좀 살짝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일단은 칭제건원이라는 것들은 동의했었고, 하지만 이제 다른 것들은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다른 교과서에는 보통 윤원희의 주장은 안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 대결 구도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해 주시길 바라요. 하지만 중간적인 입장도 있었을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무신정변입니다.